제품이고요. 이게 보시면 박혀 있고, 여기서 또이 오프로드 말고 일반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전기 롤러블레이드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빼고, 네, 유용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잠깐 한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고요. 한 주시는 동안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라는 코너고요. 정신일 카페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올한 해, 네, 주요 3대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죠.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업, 신보와 기보라고 하죠.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운영한 자금이 총 250조 규모라고 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주는 게 156조 원. 무역보험공사는 뭘 하죠? 네. 수출계약서 같은 거 갖고 이제 해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신보,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보증서 써주죠. 그죠?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해주는 것도 20조 원. 총 250조 원의 규모의 보증을 써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한해 동안 이제 그 융자로 지원되는 금액이 규모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고요. 다음 유용한 정보 무엇일까요? 올한 해, 2000, 그러니까 올한 해가 내년도, 2018년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얼마냐? 지난 8월 29일 날 국무회의 통해서 429조 원, 뻑하면 조원이네, 그죠?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정부안이고요. 국회 통과가 돼야겠죠. 근데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 5,793억 원의 지출 기준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규모고요. 네. 이 자금들 중에서 정부 지원 과제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몰라서 못 받아간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기업들한테 이런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유형한테는 무엇일까요? 네. 짜잔. 중소기업 CEO가 즐겨 찾는 정책 100가지. 네. 정부 지원 정책에는요, 금융 지원도 있고, 기술 개발 지원도 있고요, 인력 지원도 있고, 판로 지원도 있고, 수출 지원도 있고, 컨설팅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도 있습니다. 연합회님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정부 3.0에서. 이거를 이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이런 책 없으시죠? 그죠? 이게 정신 및 카페에 유용한 정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확인제도, 우수 그린비즈 선정제도, 중견기업 확인 요청, 요령,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중소기업 확인 요령,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지원기한 및 활용 시스템 등 다양한 중소기업 CEO들 알면 좋은 정책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신 및 카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요 유용한 정보 코너 괜찮죠? 그죠?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반복적인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좀 새로운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잠깐 쉬면서 유용한 정보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고요. 다음 순서는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짜잔. 네, 저희 그 코텔에서 운영하는 큐피닷컴이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40인치 UHD TV고요.
제파라고 하는 브랜드,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이 패널은 삼성전자 패널을 쓰고 있어서 화질이 아주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TV를 사드렸거든요. 이 큐피타컴에서 TV를 구매해가지고 사서 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PB가 아니고 중소기업 브랜드죠. 이게 저희가 TV를 살때 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이제 대기업 브랜드는 그 브랜드 가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보통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마케팅비를 쓰고 이제 브랜드 비용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중소기업들은 줄이고 똑같은 그 사실 TV는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쓰지도 않는 기능. 네. 예, 집에 50인치 있어요. 예, 저 40인치 사서 드렸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도 굉장히 싸서 저렴해서 줬는데 이 40인치가 30만 원이 안 돼요.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UHD 화질 되게 좋고요. 굉장히 좋아요. 예. 제 앞에 지금 저기 있는 게 50인치인가 보네요. 네.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컴퓨터 모니터로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TV에 필요한 꼭 필요한 기능 다 들어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와이드 TV 한번 보시고요. 혹시 TV 구입하실 때는 그 이제 브랜드 삼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어도 성능만 좋은 TV를 사시겠다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입하실 때는 배송 메시지 란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28만 9천 원이라고요. 28만 6천 원인가? 모르겠다. 28만 얼마였는데? 보여드릴게. 설마 뭐야? 아, 우리 큐피타컴이 그 최저가 쇼핑몰인 거 모르시는구나. 설마라고 물어보시면 또 제가 보여드려야죠. 대박이라니까요, 대박. 여기 큐피닷컴이잖아요, 제가. 저희 여기 큐피닷컴에 뭐 아이스티도 팔고요, 음료수도 팔고요, 맛밤도 팔고요, 커피백도 팔고요, 이렇게 쭉 팔아요. 쌀국수도 팔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나 볼게요. 대박이죠. 디지털 메뉴에 들어가시면 TV가 있어요. 요거죠, 이거. 이제 28만 9천 원. 제파 40인치 FHD 아니 UHD 울트라 HD FHD인데요 28만 9천 원이죠 그죠? 맞죠? 네. 여기 보면 이거 화면 캡처가 돼요. 네. 삼성 A급 정품 패널 탑재한 네. FHD는 끝났다. UHD다. 뭐 돌비 사운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되게 진짜. 요거 캡처한 거 맞잖아요, 그죠? 진짜입니다. 이거 이게 얼마냐? 28만 9천 원, 그죠? 그리고요, 이것만 싼게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 초경량 노트북. NT900X3R 이란 제품인데 이게 79만원이에요. 되게 가벼워요. 1kg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배터리 오래 가고 되게 좋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큐피타컴에 보면요. 되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도 많이 있어요. 녹음용 마이크도 되게 싼게 막. 되게 좋아요. 저 노트북 쓰는데 아주 좋아요. 성능 좋아요. 영상 편집도 잘 되고 가볍고 되게 갖고 다니기 좋아요. 되게 좋아요. 방송에 쓰고 있는 이런 그 조명도 여기 있는 걸 파는 거고요. 되게 좋은 제품 되게 싸게 많이 씁니다. 이 마이크도 이거죠. 네. 18,900원짜리 마이크 쓰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이겁니다. 93,900원짜리. 음료수 팔고 있고요. 그 이 핫바도 팔고 있어요. 핫바 불고기맛 프랑크 20개가 12,900원. 되게 싸죠. 이렇게 팔고 있어요. 쌀국수도 팔고 있고요. 큐핏에 그 간장게장만 파는 게 아니라고요. 과자도 팔고 다 팔아요. 나중에 주스떡볶이 쿠폰도 팔아볼까봐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이런 향수도 팔아요. 향수. 연합회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저 향수를 누가 파는 줄 아세요? 이 향수를 입 향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BJ 쭈니님이에요. BJ 쭈니님이 향수 이야기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죠? BJ 쭈니님이 파는 향수에 여기가 있는 게 맞아요. 향수 쭈니님 파는 거 맞습니다. 이 향수 다 거기서 파는 겁니다. 하여튼 큐피터컴에 되게 좋은 제품 많이 있으니까요 구입해주시고 사실 때는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마지막 순서입니다.